김병태, 주영재,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이명건, 김창대, 최한솔, 루안, 배천석, 이석환, 이정택, 이민영, 강영종, 한승욱, 손민우, 신재훈, 이동현, 김재형. 높이가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 높이에 대한 대처가 청주는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 반면에 김해 시청은 공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높이에 신경을 써서 조금 단조로워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해 시청,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강영종. 잡았습니다. 자, 좋아요.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인석환 선수였는데요. 슈팅 찬스가 열리자마자 과감하게 슈팅을 했습니다. 자, 청주 FC는 전방압박을 빠르게 펼쳐줬어요. 신재훈 길게. 자, 빠르죠. 자, 빨라요. 자, 골키퍼가 몸으로 버텨줬습니다. 자, 이동현과 김재영. 자, 공격수 자원인데. 자, 시그널을 줬고요. 왼발로 낮게 올려줬습니다. 네. 자, 하마조치가 수비에 가담해서 몸을 달리면서 걷어냈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김해 선수들이 굉장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한번 허를 찌르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따라서 이 공을 빠르게 끊어내고 조금 더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들. 먼골 슈팅! 골키퍼가 건져냈습니다. 자, 지금은 헤더. 자, 이렇게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낼 것으로 보여지네요. 앞쪽으로 헤더 떨고 나왔습니다. 자, 잘 나왔어요. 자, 빠른데요.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해시청과 청주FC의 경기. 전반전 화끈한 경기력보다는 조금 누주한 경기 끝에 0대0으로 전반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하고 기다리는 축구를 펼쳤던 양팀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김해시청은 10위, 그리고 청주FC는 9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은 청주FC의 선축으로 후반전 힘차게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하마조치 선수가 있습니다. 배천석. 자, 공간 넓은데요. 오른쪽 루안 쪽을 바라봤습니다. 루안 찍어 올려주고요. 자, 좋아요. 헤더. 자, 유스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한 차례 김해시청이 또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렇죠. 이 비록 약간의 템포는 조금 떨어졌지만 세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명권이 올려주면 날카로워요. 오! 지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마조치가 다시 한번 골키퍼와 충돌을 했어요. 아, 네, 지금은 네, 두 선수. 아, 네. 오, 지금 빨리빨리 응유르지 들어와야죠. 자, 순간적으로 의식으로 잃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머리에 또 충돌을 한 차례 겪었던 이 하마조치 선수인데 네. 네, 지금 또 두 번째 충돌이기 때문에. 자, 이 프리킥 장면이었고요. 자, 골키퍼와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양 선수 모두가 지금 공을 보고 지금 달려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충돌에 대해서 서로가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또 그리고 또 머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또 충격이 또 컸던 것으로 또 보이는데. 아, 근데 그래도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지금 몸은 움직이고 있고. 자, 지금 수비에 집중력 잃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대 왼발 슈팅! 수비에 맞았어요. 김재철. 자, 좋아요. 좋았다!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김창대 선수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자, 결국은 팀의 에이스 김창대 선수가 이 굉장히 멋있는 이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득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이 8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김창대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자, 이 김해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공격력을 펼치고 있었고, 이런 이제 공격 지역에서 이제 찬스를 많이 가져갔지만 결국 마무리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굉장히 멋있는 득점을 또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슈팅 튕겨져 나왔고요. 루안 뒤쪽으로 흐르는 것을 그대로. 자, 기다리고 있다가 반대편 포스 쪽으로 감아찼습니다. 자, 정말 이 선수들의 이제 끈질긴 집념. 그리고 자, 이렇게 또 전방으로 공을 투입하고요. 자, 세컨이에요. 떨어졌어요. 강영종 슈팅.
막혔어요. 뒤쪽인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올려줬고요. 오! 뒤쪽으로! 네. 자, 골키퍼가 걷어냈습니다.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로 보이죠. 헤더! 자! 쭉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이수가 함께 경기 종료됐습니다. 김해시청이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김창대 선수의 극장골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전반전에는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이런 어떤 경기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후반전 때는 전혀 다른 흐름을 가져오면서 서로가 치열하게 붙었고